화창했던 오늘과 달리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에 서해안과 남해안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늦은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화요일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출근하실 때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우산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비의 양을 살펴보시면 중부와 남해안 지방에 20에서 60, 그 밖에 남부 지방에 10에서 40mm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비가 집중되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때문에 차차 흐려져 늦은 밤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가 오면서 일주일 가까이 이어졌던 강원도 영동지방의 건조함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안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3도, 광주와 대구 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6도, 전주 18도, 부산 16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서해상부터 물결이 점차 높아지겠는데요. 밤에는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